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도시, 이제 사회학적 보고서라 했어요. 엥겔스가 1845년에 독일어로 발표한 그책 보고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 독일어 원문은 어쨌든 들어보면 나쁠 건 없잖아요.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영어로는 뭐 어떻게 되나? The situation of working class in England. 근데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로 접어드는데, 노동자들의 삶의 상태를 보고한 책으로서 능가할 만한 책이 없어요. 근데 건조한 사회학적 보고서다. 냉철한 보고서다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여러 당시 구할 수 있는 모든 그 저널이나 신문이나 이걸 다 총동원해서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읽다 보면 소설책 읽는 즐거움이 있어요. 소설책 같아요. 이걸 디킨스가 자기 소설에다 엮어 넣었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건조한 사회학적 보고서다 계속 그렇게 말을 저도 해왔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지금 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헌책으로. 그리고 새 책도 나오는데 새 책이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만이라는 사람이 쓴 거. 근데 그거는 상태가 어떤지는, 그러니까 번역 상태. 번역의 질을 판가름할 수 없어요. 제가 꼼꼼하게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한번 읽고 그냥 소화하면 됐잖아요. 더구나 그거를 원어로 읽으면 우리말 번역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영어에서 번역한 건가요? 그렇죠. 영어에서 아, 이거 영어로 번역, 영어에서, 예. 영어로 돼 있어요, 예.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이 출판사는 금방 이름이 이때 바뀐 것 같더라고. 여기는 지금 세계라고 돼 있는데, 세계 아니고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알라딘 중고샵이나 이런 데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한 3, 4만 원까지 있고요. 싼건한 1, 2만 원 수준도 있고, 예. 아니면, 그것도 조금 뭐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도서관에 빌려가지고 깨끗하게 재본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갖 그또 병균 막 이런 게 그게 한번 펼칠 때마다 오래됐으면 그렇잖아요. 3, 40년 된 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본을 해요. 재본도 요새는 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기 쉽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재본의 천국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독일에서 철학사전이 쭉몇 권으로 나오는데 한 권당 엄청나게 비싸. 그게 뭐 10만 원 넘는. 그걸 한국으로 붙여줬어요. 그거 재본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재본하면 한 2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배송비 다 제하고도 이득인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한국은 재본의 천국이다. 그리고 불법 복제의 천국이다. 중국과 더불어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알려진 이미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희귀 동물들 멸종되는 데 기여하는 최악의 나라. 이렇게 알아. 우리가 아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멍청한 그 남성들, 좀 영리한 애들도 있을 텐데, 예, 한국 이야기해봤자 존재감이 없거든요. 한국이 어디 붙었어? 동서로 나눴던가? 남북으로 나눠졌던가? 너는 노스 코리아야?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도 노스 코리아로 소개했다며, 그죠? 예. 노스 코리아가 더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더 알려져 있어. 하긴 뭐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졌듯이. 예.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예. 북한이 더 알려지죠. 예. 한국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멍청한 유학생이 굉장히 열패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들은 말이야. Do you know 삼성? Do you know 현대? 근데 외국인들은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잖아요. 예,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그 소재한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메고 다니는 캉캔 가방 어디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제 모자 있죠. 이게 피에르 라벤인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프랑스. 바로 그렇게 바로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 국기가 있잖아요. 예. 예? 아니면 이거 지금 온러닝인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세상. 이 점에서는 자본주의가 좋기도 해. 많이 확산돼가지고 온러닝을 내가 소개받아가지고 이것만 너무 편해가지고 예. 수업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뒤에 예. 그 이따 빨간 거 국기 있죠? 빨간 바탕에 플러스 하얀 플러스는 뭐죠? 어느 나라죠? 스위스, 예, 스위스 엔지니어링이야. 그래서 온러닝 이걸 즐겨 신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거기도 20만 원 막, 예, 30만 원 그래서 그 세일할 때, 예, 한 10만 원대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다 거의 단종되어 가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근데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국가가 소용 없어요. 예. 다국적 자본에서, 그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데, 두유노 삼성 하니까, 삼성이 지금 중국에 더 많거든,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예, 목말라 했어. 왜,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 BTS랑 예. 봉준호가 있는데도 그렇게 몰라요? 그거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저기 비틀스가 영국이라는 건 알아요. BTS. 아니 그러니까 아, 네, 비틀스를 네, 이야기하니까 네, 제가 네, BTS 아니면 퀸. 아, 걔 영국 머큐리인가? 예. 걔. 예. 그거는 알죠. 걔가 영국 출신이고 그런 그런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거는 관심 있죠. 그리고 그 나라 뭐를 말을 배우고 싶고. 예. 하지만 기업은 아니잖아. 기업은.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업은 악명 높은 기업들, 네슬레, 뭐 이런 막 세계적인 착취하는 그 회사들 이름이 있잖아요. 노키아. 노키아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핀란드. 지금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거, 예, 네, 나는 영화에서 아주 못된, 그러니까 콩고에서 그, 고릴라들이 멸종되어 가는데 기여하는 최악의 통신회사, 노키아. 왜냐하면 핸드폰을 만들려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고릴라는 핸드폰을 싫어해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히토류를 쓰는데 콩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콩고의 그 땅을 파헤치느라고 그냥 산림을 다 없애가지고 고릴라들이 그냥 많은 수가 줄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고발하는 영화들, 다큐 영화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다큐 영화제에서 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관심 없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는 저는 안 보고요. 제가 본 영화는 여러분들이 안 봐. 근데 난 그런 영화들을 유심히 찾아서 보고 그걸 다 기록해 두고 제 코멘트, 감상문까지 씁니다. 예. 근데 그런 영화들은 보기가 그러니까 찾아서 보려면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안 찾으니까 그래요. 왜 안 찾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아까 말했듯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 예. 그래도 뭐 그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들이 더러 있어요. 예.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옛날에 본 건데 그것도 다큐 영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 묻은 다이아몬드. 예. 아프리카에서 착취하는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찾아보면 더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이상으로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시간 낭비고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함부로 영화를 고르지 않아요. 꼭
필요한 거, 나한테 좋은 영화 이런 걸 찾으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런 민족주의 아니면 국가주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합리성은 그대로만 간다면 인종이나 국가나 이런 걸 다 초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평등의 이념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면 민족주의나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도 보면 명분이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는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이거잖아. 제가 쓴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우리나라 칼럼니스트가 쓴 말이기도 하고, 그 찾아보라면 또 제가 금방 또 찾아내요. 예. 아, 내가 알고 있던 걸 그 딱 극명하게 표현하네. 예. 이진경이 표현했던가? 이진경 선생이? 어디선가? 아니면 누구야? 그, 이름 까먹었다. 그, 미학 오디세이 쓴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진중권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알고 그런 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매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진짜와 가짜, 그 다음에 진국이냐, 그냥 허접한 거냐, 이거를 가려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해나?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찾아가다 보면 지식이 쌓여요. 그럼 어느새 전문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 운동도 그래요. 좋아해야 돼요. 제가 건강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서너 명하고 지금 내일도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서울 둘레길 지금 벌써 돌아가는 전부 지금까지 100개가 넘었어요. 예. 100군데. 근데 서울에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많더라고. 가을에 추천할 만한 데가 저거요. 백악산. 백악산이 북악산이거든요. 예. 백악산을 제 효화동 그 근방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럼 성벽 따라서 옛날 도성 성벽 있잖아. 그 단풍이 우거지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 그 다음에 그걸 건넜으면 반대쪽으로 인왕산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길들이, 좋은 길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은 지금 서울 둘레길을 돌고 있거든요. 근데 21개 코스인데 절반 돌았어요. 내일은 또 저쪽 아래 이제 우면산 지나서 돌기로 했는데, 자,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리가 튼튼해졌어. 예.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애가 굉장히 단단해졌네.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몰랐어. 의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리더가 있어요. 리더는 우리보다 훨씬 초월해 있어요. 걔는 전 세계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애라서 그 친구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 모임이 좋아서가 아니라 루트가 좋아서 저는 다녀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드릴게. 왜냐하면 공유해도 된다고 했어요. 걔가 스토리텔링을 올리고 맵, 예, 지도를 올리고 어디서 항상 예, 10시에 만나요. 우리는 또 이게 그 지하철 우대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만나 인증샷 딱 찍고 출발해요. 근데 늘 오는 애들만 올고 안 오는 애들은 끝까지 안 와요. 예. 예, 45명인가 우리 3구에 3학년 9반 회가 있는데, 근데 오는 애만 와, 오는 애만. 예. 그래서 이게 끝나면,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쯤 끝나요. 4시간 정도. 한 10km 걷습니다. 그리고 2만 보. 그러고, 예. 그리고 오후에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노닥거리다가 헤어져요. 매주. 예. 그래서 1년 반 했어요, 1년 반. 그래서 그러니까 100군데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를, 이게, 다 돌고 나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저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DMZ 거기 선까지 이제 연결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둘레길에서. 그래서 코리아 트레일이라고 예, 이름 붙여져가지고. 코리아 트레일이, 그러니까 서해랑, 남파랑, 해파랑, 그 다음에 이 남북 횡단하는 그 육지선이 그게 완성됐어요. 어제 오늘 뉴스 찾아보면 금방 나와. 그게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리더는 그걸 서너 번씩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파랑길 어떻게 가? 얼마나 걸려? 전북 가려면 한 45일 빠르면 한 40일 정도 걸리지. 그럼 어떻게 숙소 정해? 그건 노하우지.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야 돼요. 미치면 다 길을 다 알겠대.
이게 이제 국내를 먼저 다 돌고 나서 한 2, 3년 뒤에 독일로 진출하기로 했어요. 독일은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늙을 틈이 없고요. 쉴 틈이 없어요. 네.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예. 네. 그게, 이게, 운동이라, 아까 내가 노동이 저주이면서 축복이라 했잖아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운동살이 생겨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예. 네. 운동을 안 하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그쪽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게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물 있는 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 그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희 모더니티 수업도 이걸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 이상은 못 가져가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가져간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돼요. 그 생각을 나는 늘 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읽었을까? 몇 사람이나 봤을까? 예. 근데 본 사람은 반드시 얻어가요. 그냥 그걸 명심하시고 그냥 앉아서 난 듣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도 몇 개라도 건져겠지. 나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얻기는 하지만 그 한 10%, 15%, 20%. 근데 자기가 노력한 것은 다 가져가요. 예.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면 이걸 발표한 학생은 그거를 자기가 발표를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확정을 받아야 하니까 신청하잖아요. 그게 몇십 년 동안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발표한 거. 왜냐하면 발표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며칠간 막 밤새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통스럽지만 즐거움을 주잖아요. 성취감을 주잖아요. 그거야, 지금. 근데 그 성취감이 좋아서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내가 참여하는 것. 내가 책을 읽는 것. 그걸 어떻게 그 자극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것인가. 그거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 쌍둥이라도, 한 애는 책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많은 독서를 했어. 딴 애는 죽으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거예요. 하기 싫으면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려서라도 책을 봤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난 어릴 때 입을 뒤집을 수가 없고 잠자라고 하니까 안에서 저기 손등등 켜고 책을 읽었던 기억. 예. 자야할 시간인데 그거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막 보고 있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정 없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걸 늘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한 사회학적 보고서인 듯 하면서 아니다. 예. 그래서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프리드리시 앵겔스. 예, 바르멘시에서 태어났고, 이게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예요. 기업가 출신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경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마르크스를 예, 지원하게 되죠. 예. 예, 브레멘 상사에서 일했고요. 이 시기에 그는 도슐란트 통신의 지배 계급을 비판하는 수많은 글을 발표했고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그 PPT 스크립트는 제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발표한 것 중에서 괜찮은 걸 제가 따다 썼어요. 이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윤문하느라고 며칠이 걸려요. 뺄 거 빼고 집어넣고 또 다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졸업한 지 10년, 뭐 15년 됐는데 어떻게 찾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이 이 화면을 본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 개 그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2학기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40학기 넘게 강의했어요. 예, 40학기. 그래서 줄줄줄 외워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괜찮은 그 영상을 만든 학생, 그게 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시기가 저기 있네. 일단은 슉슉 지나가 볼게. 제가 스크립트와 저 PPT는 오늘 저녁에 올릴게요. 제가 미리 안 올린 이유는 조금 그 완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오늘 저녁에 올릴게.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 돼. 자, 24살에 지금 책을 썼어요.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저술했고요. 마크스와 함께 해결 좌파에 속하고, 마크스는 엥겔스가 없으면 생산을 못했어요. 자기 작가 활동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친구로서나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름이 항상 같이 가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19세기 시대 상황,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요. 우선 섬유산업이 이제 활성화돼요. 예. 면 공업에서의 기계의 발명으로 기계제 공장 생산이 확립되고 관련된 모든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특히 기계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재 부문에서 철공업, 석탄업, 기계공업이 발전이 현저하게 이루어짐. 그래서 유럽의 이제 전체, 전 유럽으로 이게 영국을 필두로 시작한 산업혁명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대도시가 발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이면은 뭘까? 바로 노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특징이 집중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라는 건 평등과 불평등,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이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계급, 계층들, 과거에 이제 수공업 했던 사람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공장으로 편입되면 그쪽에 관리직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노동자가 되거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양분되는, 그래서 그 양극화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자본이 집중하듯이 도시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자본은 집중에 대해서 축적이 돼야 돼요. 그냥 이게 흩어져 있으면 자본이 아니고, 자본은 자본이더라도 그것이, 이게 생산력의 받침이 못 되죠. 예. 왜냐면 다른 자본, 더 큰 자본이 와서 먹어 치우니까. 아니면 거기 밀려나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자본은, 집중. 근데 사람도, 자, 시골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 그쪽이 공장이 들어오면 그 시골 자체가, 그 시골 마을이 도시로 변해가요. 예. 아니면, 도시로 이동해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도시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도시가 대도시로, 메트로폴로 바뀌는 게 19세기에 일어난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계제 대공업은 더 큰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고, 대공업의 노동 분업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생산 단위가 시골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대중을 끌어모으고 그 결과 임금이 떨어지면 다른 산업 자본가들도 몰려든다. 따라서 산업 촌락은 도시로 성장하고 도시가 산업 자본가들에게 주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계속 도시는 팽창한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에게는 이와는 반대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 자체가 열악한 주거 환경, 각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죠. 이제 사상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해결 좌파,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마크시즘, 마르크스주의. 마크스 꼬문할래가 있는데, 마르크시즘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마크스를 더 많이 썼어요. 예. 근데 마르크시즘은 일본 말투예요. 예. 마르크시즘. 예. 그래서 그거를 싫고 우리는 맑을 막자가 좋다. 아주 마크시즘. 그래서 마크스 꼬문할래로 결정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마크스 꼬문할래에서만은 마크스를 써요. 그래서 저도 그쪽 청담 멤버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스를 저는 선호를 해요. 예. 그리고 실제 발음이 마크스에 가까워요. 마크스. 예. 마르크스라고 절대 있죠. 마르크스라 하면 독일 사람, 미국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 마크스. 그래서 칼 마크스의 사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도 하고 역사적 유물론, 계급론을 틀로 삼아 사유를 분석하는 사상 조류입니다.
주로 자본주의 비판을 중점 과제로 삼으며 나아가 혁명의 이행 과정도 탐구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폐지와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격차를 없애려는 사상이자 경제체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크스 다루게 되는데요. 사유재산제를 폐지한다는 말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렸거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예. 그가 예,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예요. 예, 생산수단. 생산수단이란 공장,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압수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게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개인 재산은 전부 압수한대. 예, 몰수한대.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생산수단.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화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들어보셨어요? 윤리적 소비 소비자들도 합니다. 그다음에 소액주주 운동 들어보셨어요? 소액주주 운동. 예. 그리고 예, 이렇게 공장을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 없앨 수 없는 그래서 그 노동자들도 거기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보장하는 이런 그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나마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내파돼 버리니까 붕괴돼 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은 해결하지 못하죠. 예. 어쨌든 예, 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안 했지만 그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토지가 수만 명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사 시대부터 살아온 이 땅이 누구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토지가 개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예. 자, 19세기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도시로 인구를 집중시키면서 전반적 빈곤화를 몰고 오게 된 배경을 런던과 맨체스터시 등 에서 직접 관찰한 바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과학적 보고서이다. 근데 재미있는 게 당시 신문 보도 등에 발표된 통계자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에서 저자의 도덕적 분노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음. 이 도덕적 분노, 도덕적인 반응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루게 될 보들레르나 이런 그, 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게 없어요. 근데 엥겔스는 대중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대중이 처한 비인간적인 생활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도시 산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단은 없어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 이념적인 그러한 필터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산업혁명이 초래한 변화를 집중화와 양극화로 봤다. 자본주의적 산업주의의 등장, 중간층이 점점 쇠퇴하고 프롤레타리아트로 편입하고 일부는 이제 부르주아지가 되고요. 자본주의는 어떤 종류의 노동자 계급을 창출하는가? 그들의 생활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의 그러한 물질적 상태는 개인적 집단적 행동, 어떤 종류의, 어떤 건 빠졌네요. 유발하는가? 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아동노동, 여성노동이 19세기처럼 활발하게 이게 퍼져나간 적이 없어요. 그거를 다룬 영화 중에, 저기, 작품 중에 하나가 올리버 트위스트. 예, 거기도 어린애가 등장하죠. 이들은 저임금으로 그 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나사를 돌리거나 뭔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예. 남자들의 그 성인 남성들의 투박한 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오히려 유용한 이런 것들.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기형화되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동작만 하고 막 진폐증이 걸리고 막 먼지를 마시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죽죠. 근데 그 죽음이 바로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유리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10년, 20년 가지 않습니다. 2, 3년 안에 죽습니다. 이걸 다 보고하고 있어요.
대도시의 모습. 런던과 같은 도시는 이게 첫째 줄이에요. 예. 여러 시간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최후의 지점을 알게 해주는 징조도 느끼지 못하며 가까운 거리 내에 광활한 전원, 교회가 있을 거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암시조차 전혀 받지 못하는 이상한 동네다. 이러한 거대한 집중화 경향. 250만 명의 힘을 100배나 증가시킨다. 이는 또한 런던을 세계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했으며 커다란 부두를 만들었고 템즈강을 계속 오르내리는 수천의 배들이 모이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치러야 할 희생은 후에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희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치러야 할 대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그걸 주목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난 바로 이곳에서만큼 그렇게 파렴치하게 뻔뻔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개별적인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자로 각각의 인류가 해체되어 버리는 원자의 세계는 여기에서 그 극한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도시 사람들, 따라서 사회적 전쟁, 개별자의 전체에 대한 전쟁이 여기서 공공연히 선언된다. 사람들은 서로를 유용한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 결과는 보다 강한 자가 보다 약한 자를 발 아래 짓밟고 힘센 소수, 즉 자본가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손에 쥔 반면 약한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연장만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살인이라 불렀습니다. 사회적 살인. 예.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예. 즉, 엥겔스는 이걸 사회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절대 개인적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부 개인이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 예. 자, 노동자들의 의식주, 이거 뭐 다 읽어보셨나요? 예, 주고 열악하기 짝이 없죠. 이제 사진만 봅시다. 예, 슬럼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를린의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인간성이 마멸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저항. 이걸 저항하려면 일단 상태를 직시하고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해야 하고 그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예, 개인의 운명이 아니죠. 예, 이건 사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전부 이렇게 추락해버리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주거 상황을 보면 건축 청부업자들이 이웃만 고려해서 짓는 집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 사기치는지 그게 예,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타락한 인종만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 근데 이 타락한 인종은 부르주아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라도 타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항감, 반발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누더기만 입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먹는 것, 전부 썩은 것, 그러니까 썩기 직전의 것,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건 이제, 누구의 그림이죠? 아, 그런 거 잘 하시네. 우리나라가 이런 거 많이 보급돼 있는데, 뭐랄까, 이게 그 해독 능력, 문해력,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려면 오케스트라 이야기 했죠? 자기가 평생 읽었던 것이 함께 거기에 상응하고 호응하고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협주곡으로 됐을 때 이해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딱딱한 책을 주고 이해하라 하면 그건 안 돼요. 기억이 다 동원돼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중요한데요. 자, 반대자들이 뭐냐면 잉글스가 인용한 그 출처들이 되게 그 중간계층을 위한 혹은 부르주아지들을 위한 그 저널들, 신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상황을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양심이 있으면 이 상황이 오래 못 간다는 걸 통찰하고 있었죠. 그런 걸 신문 기사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야. 즉 노동운동 계열에서 그걸 가져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아 예. 1분 안에 끝낼게요. 아. 소리가 안 나네? 세게 누르나? 아, 아.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료를 제공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군중의 묘사에서 비교할 만한 점인데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 그 사회의 모습, 노동자들의 처한 그 열악한 상황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포인트를 삼는 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즉 보들레르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군중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벤야민의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해 나중에 실려 있거든요. 그걸 미리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그 단톡방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예, 좋아요. 그래서 예, 한마디로 말해서 엥겔스는 군중의 모습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이렇게 뭐랄까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예, 좋은 환경일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한 역겨움, 도덕적 분노를 느꼈다는 것. 그에 반해서 보들레르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중 속에 미역감고 다닌다는 걸 즐겼다는 것. 거기서 시의 전리품을 자기 시를 위한 에? 그 악의 꽃 비롯돼서 많은 시를 쓰는데 그래서 그걸 플라네어, 도시 산보자, 거리 산책자라고 합니다. 에?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한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 유산이 많거나 그렇죠? 예, 흙수저는 아니에요. 예, 일해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들레르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엄청난 유산을 탕진했죠. 예, 그러면서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은 결코 부르주아 편은 아니었고요. 그렇다 해서 노동자들의 현실에 그 연민을 느끼면서도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대조가 돼요. 군중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최초로 묘사한 사람들이 엥겔스, 보들레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아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나중에 예, 보게 될 겁니다. 엥겔스의 묘사가 흥미로운 것은 그 묘사 속에 결국 비판적 태도와 고풍스러운 어조 엥겔스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약간 고풍스럽고 좀 점잖고 그런 사람이 예, 신사죠.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회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걸 가만 좌시할 수 없었죠. 예. 그래서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조금 더 할 텐데요. 왜 이런 글이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한 명의 부르주아가 살 때 10명, 20명의 프롤레타리가 삽니다. 즉 예, 대중,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면 그건 일부의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아니고 이거는 사회에 예, 그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이 산업화가 늦었는데 영국과 같은 이런 선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경각심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독일이 산업화된다면 영국 같은 이런 비참하고 야만적인 상황은 절대 안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우려에서 쓴 겁니다. 즉 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 고쳐야 돼. 그런 통찰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서 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불행한 사람 있잖아, 뭐 그 행복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회 전반적인 상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이 상태를 극복하고 오늘날 이 풍요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허탈하고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그 피에 젖은 역사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거기는 전쟁도 포함돼요. 전쟁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피가 스며 있어요. 그럴 생각하면 과거를 지나갔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억을 해야 하고 이들을 다시 소환해서 다시 이들이 뭐랄까 살풀이라도 해줘야지. 넋이라도 위로해줘야죠. 파묘 했으면 어떻게 돼? 파묘 개관이요 하고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하나 좋은 데로. 아, 안 가면 또 어떻게 돼? 우리한테 또 해코지 가잖아요. 최근에 본 파묘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순서대로 나가는데 10월 1일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라서 안 한대요, 수업을. 그래서 우리의 그 일정은 하루씩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 기술복지 논문은 아마 설렁설렁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